애디더스든 커스커든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물건이 다양하고 싸다는 거죠. 오늘은 커스커나 트레이더스에서는 볼 수 없는 제품, 하지만 엄청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소개할까 합니다. 소상공인을 돕는 야매주부 오늘도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나섰냐? 안양시에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하시는 그런 일을 또 저희가 약간 도와보고 싶어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야매주부께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엄청 많은 일을 하셨죠? 그 소문이 전국 여러 도시에서 알려지면서 안양시에 있는 안양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안양시의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양시에서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한 기획전을 한답니다. 자, 어디에서 합니까? 네, 세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요. 쿠팡, 위맵, 롯데온. 이렇게 세 가지 회사에서 네. 이 기획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다 오셔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는데, 자, 부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무조건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소리를 네. 뭐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안양이라는 배너를 플랫폼에 띄울 겁니다. 그럼 그 배너를 콩 누르시면은 안양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싼 가격으로 최대 20%까지 최대 20이 아니고 30%라고 하네요.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이제 약간 프로테이지는 다른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몇 개 제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소개해 주세요. 저희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강아지 식품이라고 뭐. 할게요. 네. 어. 근데 이게 간식은 아니고 보조 추럽식으로 돼. 네, 추루라고 강아지가 이렇게 할짝할짝 추루라고 하는데 그래. 이거 보시면은 지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민화도 너무 민화 같은 네, 강아지 민화. 네, 네. 이분 참 그림 잘 그리시네. 이 한국 화가님이신데 멍멍이 화가님이라고 하시나? 아무튼 그런 귀여운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한약방 강아지입니다. 네, 제목도. 이렇게 열면은 안에도 이렇게 그림이 종류별로 네 저희가 네 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안에 보면은 추루가 이렇게 있고요. 한 2주치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종류가 지금 이 상품은 매일 하나씩 먹는 건가? 강아지 반려견 그 몸무게마다 다른데 3kg 제가 알기로 3kg 미만은 하나면 되고 그 이상은 이제 두 개 정도 해서 이렇게 2주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2g 15스틱이고 네. 이 상품은 관절이 안 좋은 강아지들 있잖아요. 탈골되는 그런 강아지들의 이런 걸 먹으면 되고 우리 강아지는 피부병이 있어요 하면은 이제 요 상품 피부엔 다 녹용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 아이는 장이 너무 안 좋아요 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먹으면 되고 이 상품은 활력N이라고 해서 막 기력이 딸리거나 면역력이 부족한 강아지들 뭐 너무 애기거나 아니면 노견이거나 할 때 그런 강아지들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또 다음에 뭐가 있느냐. 자, 요런 거는 우리 오혜민이가 좋아하는 거 혹시 아닐까요? 전 또 빵순이여가지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초코파이의 진심인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이분이 생활의 달인을 나오셨는데 그분이 만드신 초코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에 가시면은 꼭 사오는 상품 초코파이. 그래? 네네네. 근데 이게 1983년부터 만들어진 거고 크기가 그냥 일반 초코파이보다는 한 두 배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90g이래. 네, 그 딱 만지시면은 안에 뭐가 많이 들은 것처럼 무거워요. 이게 이제 어떤 첨가제도 사용하지 않고 무방부제의 천연의 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90g인데 커피나 우유랑 함께 드시면 식사처럼 든든하고 이 회사는 또 이익금의 일부를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 기부하신답니다. 네. 무인식품입니다. 수제 초코파이와 딸기파이. 그리고 이제 신제품으로 스트로베리파이로도 따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기는데 얘는 초코가 이렇게 커버 코팅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위에 빵이 있고 이 안에 이제 크림이랑 딸기 크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어디서 사 먹을까요? 니맵? 쿠팡? 롯데온? 뭐 이런 데서 사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11월에 11월이 딱 되면 딱 여셔가지고 이거는 꼭 사야 되는 거 아냐? 그거를 꼭 눌러서 보시면은 안양에서 안양산업진흥원에서 기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소개된 게 글로벌 코넷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제품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습니다. 간단한 야외 활동이나 행사하시는 분들 매우 필요한 제품입니다. 인버터뿐만 아니라 USB 포트 그리고 220V까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의 필수 아이템 파워 스테이션입니다. 국내 인증 받았고요. 이렇게 캐리어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행용 캐리어인 줄 알고 덜컥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인이라는 거는 한번 네가 소개를 해드려 봐봐. 등받이 쿠션 같은 건데요. 최적화된 3D 에어메쉬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그 에어메쉬 커브. 유해 물질 불검출 되었고요. 보건력 인증 테스트 완료. 테스트를 다 완료한 제품이네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11월에 안양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있는 요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돕는 기획전에 여러분이 가보신다면 여러분도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서 아마 구경만 하셔도 괜찮으니까 뭐 꼭 네. 사셔야 되나요? 뭐 구경만 하세요. 이런 기획전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시니어로서 정보를 드립니다. 야매주부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런 분 꼭 계십니다. 안양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몇 번 버스 타야 돼요? 안양 가시면 안 됩니다. 안양시가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 70곳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주 좋은 상품군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 야매주부 구독자님들 여러분들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 걸어놨으니까 더보기란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클릭해보시면 구매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나와라! 어디 나와라! 나와라 이놈아!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나옵니다. 구독!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주부 구독을 눌러주세요.